지난달 미국 자동차 시장 판매율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차 브랜드의 경우 다소 정체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미국 자동차 시장은 1.2%의 판매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전통적인 판매 강자인 제네럴 모터스는 지난달 19만 8,548대를 판매해 부동의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위 자리를 쉽게 내주지 않던 포드는 지난달 16만 411대를 판매해 6.3%의 감소세를 나타냈고 결국 16만 7,056대를 판매한 도요타에게 2위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도요타의 경우 17.1%, 상위 브랜드인 렉서스의 경우 15%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다소 판매가 부진하던 하위 브랜드 사이언을 정리하고 일반과 고급차 판매에 주력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닛산과 혼다 그리고 스바루와 경쟁 중인 한국차 브랜드의 경우는 다릅니다. 지난달 한국차 브랜드의 판매는 다소 주춤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네시스는 지난달 1,613대의 차량을 판매하고 현대차의 경우 39,630대를 판매해 두 브랜드 모두 11.3%의 동일한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제네시스의 경우 주력 모델인 G80와 G90의 판매량이 모두 감소했고 현대의 경우 엘란트라와 투싼, 아이오닉을 제외한 모델들의 판매가 감소된 겁니다. 기아차의 경우 스포츠 세단 스팅어의 인기와 하이브리드 차량 니로의 판매가 성장세를 나타내며 지난해와 동일한 판매율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차 브랜드의 판매 정체는 부족한 신차와 SUV 라인업 부족에 따른 경쟁력 악화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다양한 신모델들이 투입되며 전체적인 판매량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이 같은 판매량 정체는 지난해 연말까지 할인에 집중된 물량이 소진되며 가격 경쟁력이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팩토리들 입장에서는 연초에는 연말에 차를 많이 내보내는 데 중점을 뒀다면 연초에는 이익을 얻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페셜 프로그램이나 인센티브 이런 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자동차 시장은 오는 3월까지 지속적인 침체기를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자동차 판매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 브랜드가 나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